불법 경선선거운동 우리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적인 행태를 강산구에서 선관위가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심을 기다리라겠고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불법적인 행태를 안 하기 위해서 꼭 참아왔고 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석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잃었던 아이들의 통화 내역입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통화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A도 보면 아이들이 알바를 하기로 갔는데 그 알바생들을 급여도 안 주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급여도 안 주고 그 알바생들 돈 안 주기로 애들 직접 쫓겨났답니다. 나왔답니다. 돈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돈도 안 주고 거기에는 애들이 영상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한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광범위한 선거 불법 선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유사 선거 사무소까지 운영하면서 정론관 기자회견장 가서 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요. 선생님 유사 선거 사무소까지 후보관 사무소 유사 선거 사무소 사람 고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강산구 선관위에서 이미 체증된 증거 자료로 고발 조치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절대 과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실망케 합니다. 한강에 잡으자 한강에 안녕하세요.